따라서 집 들어가는 입구네요. 아. 허테나는 옥을 주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부분 강가에 이런 집을 짓고 산다 합니다. 자갈로 벽을 쌓고. 에휴, 손님 왔다고 깔아주시고. 들어와. 바닥에 카펫을 깔고 허텐의 특산품인 말린 살구를 대접하는 게 허텐식 손님 접대법이라 합니다. 아야. 이런 식으로 물에 살짝 불렸는데 이런 식으로 씨가 쏙 빠집니다. 이렇게. 아주 달아요. 보드랍고. 53살인 그는 위롱카스강 주변에 임시로 지어놓은 돌집에서 생활하면서 옥을 죽고 있다 합니다. 작을 때 키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강 근처에 집까지 짓고 옥을 줍는 이유가 궁금했는데 슬며시 아들의 사진을 꺼내 놓습니다. 아빠 닮았다. 하얼빈에 있는 아들이 무척이나 그리운 모양입니다. 아, 눈물 난다. 옥을 줍는 것도 하얼빈에 있는 아들을 보러 가기 위해서랍니다. 했을 때부터 혼자서 옥 주워 갖고 저렇게 크게 키운 거 생각하니까 가슴이 찡. 결혼을 해야 할 나이인 아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옥을 캐는 것이라 합니다. 올라, 저 봐. 그를 따라 위롱카스 강으로 향했습니다.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연옥의 산지 허텐. 위롱카스강에서 나는 허텐의 옥은 기원전 16세기 은나라 때부터 사용되었다 하니 그 역사가 장구하기도 합니다. 아, 저기서 파시는구나. 이야. 강가 바로 옆까지 왔네요. 이곳이 없나. 쿤룬 산맥에서 만년설이 흘러내려 강을 이룬 위롱카스강. 이렇게 물이 많은 여름철보다는 겨울철이 옥 줍기가 더 좋다 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저 뒤가 곤륜산맥입니다. 그 곤륜산에서 그 곤륜산에 원래 옥이 많기로 유명해요. 그 사실은 중국 신화를 봐도 곤륜산에 서왕모가 살고 있고 그리고 그 곤륜산에 들어가면 거기엔 온갖 신기한 게 많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옥이 옥으로 된 나무 이게 많다고 그래요. 주렁주렁 옥이 달린 나무 또 오색 옥이 열매처럼 매달린 나무 이런 게 많다는 얘기가 아득한 옛날의 신화 이야기에도 이미 등장을 하거든요. 그만큼 곤륜산이 옥으로 유명한 곳인데, 그 위룽카스, 이 백옥 강물이 저 곤륜산에서부터 흘러내려오니까 그 흘러내려오는 물길을 따라서 옥도 같이 흘러내려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옥을 줍고 있습니다. 기원전 16세기부터 나오기 시작했다는 옥은
아직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건 별로 없어 보이는 풍광입니다. 지금 하나 발견하실 겁니다. 자식을 위하는 마음은 우이그르 부모들도 우리네 부모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가 봅니다. 자식들의 결혼까지 책임을 져야 부모로서 할 일을 다 했다고 말하는 게 위구르 사람들의 일반적인 정서입니다. 발견하셨다. 이거 옷이에요? 네, 저리콰라. 옷 하나 발견하셨답니다. 요만한 거. 아, 예쁘다. 배곡이네요, 말 그대로. 배곡. 마이위. 네. 이 정도면 70위안짜리 옥이라 합니다. 우리 돈 12,000원 정도. 이렇게 매일 커다란 자갈들과 씨름해서 버는 돈은 한 달에 2,500위안에서 3,000위안 정도. 우리 돈으로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입니다. 감나가는 옥 하나를 캐기 위해 매일 곡괭이질을 하는 그를 누군가는 헛된 꿈을 쫓는다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아들을 만나러 갈 수 있기를, 그리고 아들의 결혼식을 잘 치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옥을 캐는 많은 사람들의 소망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이렇게 매듭을 지으셨어요.